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서 언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돈독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손자들 큰 사람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예, 다윗의 아들들의 이제 그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가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갖다가 급관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잔치를 청해서 불러서 결국 그 자기 동생이죠. 동생을 처단해 없애버립니다. 다윗의 굉장한 슬픔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게 되죠. 복귀를 하면서 다윗은 다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그런 암투가 있어요.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겸손한 척 하면서 성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았다, 훔쳤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압살롬이 훔친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공정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은 편리한 대로, 정의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재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어떤 직위에 올라보세요.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나눕니다. 바른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개인의 그 감정과 배운 습관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빗나가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립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이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덮어놓고 그걸 포장시켜놓고 다른 것으로 인간적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형,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도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그렇게 간신히를 해가지고 그 가정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보면 아버지가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인가요? 어딥니까? 온양에서 제일 가부화된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오긴 오죠. 근데 뭐 때문에 오느냐? 재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끼리 맞는 형제들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 명이, 다섯 명이 그 서로 맞는 사람이 이제 뭐 장례한테 좀 덜 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간질하고 하는 걸 봤어요. 참 돈 있는 게 좀 원수죠. 그러게. 차라리 돈이 없으면 깨끗하게 삶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는데 마지막 숨을 넘어가면서도 돈으로 뭔가 좀 살아보겠다는데 삽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뭘 해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가정이 뭐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게 참 돈이라고 하는 게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내가 잘해줄게, 내가 하는 게 해줄게, 너 그런 범죄 지었어? 그거 다 가려주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려고 내가 하는 대로 하겠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게 되느냐? 아버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등에 업고 뭐예요? 왕의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만은 왕권은 잠시 찬탈되죠.
그러나 그 왕의 계승은 압살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다윗 다음에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원래는 압살롬이 왕권을 가져야 돼요. 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으로 돌아간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접어놓고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교회 제도를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을 주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법대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런 감정이 들죠. 그러나 인간과 서로 가깝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결과는 그 사람에게 유리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관계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접어놓고 사람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아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하나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론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아 지금 모세는 지금 이제 오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뭘 받느냐? 손을 가지고 우상 그 하나님이다 섬기는 걸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주동이 누구냐? 백성들인 것 같지만은 아론이었다고.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론은 뭐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밑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세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빼앗았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아론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보세요. 주동을 한 것이 주동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가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모든 주어진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어요.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고 자기 친구 관계 속에서 어지럽게 만들 수 있고 또 주어진 사회를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지혜에 오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잠시 그 물결에 의해서 그러나 그 옳은 자리는 그런 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짐을 지시는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신앙 편에 들지 않아요. 사람들 편에 들죠. 그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독한 투쟁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왕권을 쟁탈하는 그런 이 장면을 잠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좀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